저렴한 걸로 해서 대표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게 그렇게 안 쓴다니까요. 그게 안 되면 사실 어떤 제품을 사도 똑같거든요. 안녕하세요. 메이커 다은쌤입니다. 3D 프린터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 겸 처음 3D 프린터를 구매하실 때 추천드리는 프린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만약에 이제 이게 학교에서 운영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공장형으로 여러 대를 돌릴 거다 그러면 또 이제 생각이 달라지죠. 저는 이제 2013년에 대학원 때서부터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, 여러분이 모델링을 다운을 받는 대표적인 사이트죠. 띵기버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저는 2014년 9월서부터 제 모델링을 이제 공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이 메이커 다은쌤이라고 하는 채널은 2016년 1월에 시작을 했고요. 그래서 10년째 3D 프린터를 아주아주 재밌게 건강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3D 프린터를 사용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3D 프린터 추천 좀 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진짜 제일 많이 받습니다. 3D 프린터를 물론 이제 가장 큰 목적에 따라서 나눌 수는 있겠죠. 근데 이제 그 큰 목적을 개인 사용자가 좀 취미용으로, 입문용으로 사용하는 프린터라는 목적을 제가 일단은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할 게 일단은 가성비겠죠, 가성비. 그러면 가성비를 생각하면 이제 저렴한 프린터들, 지금 이렇게 앞에 보이는 프린터들을 아 구매해야지 딱 생각을 하면 가격은 저렴한 것 같은데, 근데 배드가 작단 말이에요. 그 배드가 작은 것 같아. 아 근데 이거 너무 작은데 출력물? 아 이거 가지고 뭘 만들지?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배드를, 큰 배드를 이제 점점 찾아서 보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엔더 5, 엔더 7, 엔더 5 플러스 계속 올라가죠. 그러면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.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구매하는 거랑 같을 것 같아요. 점점 찾으면 당연히 점점 더 좋은 것들이 보여요. 일단은 그래도 무조건 싼 거를 먼저 사서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혹시 여러분 중에 자전거 모양으로 생긴 옷걸이를 산 분이 계시다. 그런 분들은 그냥 일단 저렴한 3D 프린터부터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사실 제 지인분들도 이제 저의 영향으로서 3D 프린터를 되게 많이 구매하셨단 말이에요. 근데 이 10명이 구매했다라고 치면 제가 3개월 후에 다시 만나면 진짜 10명 중에 한 3명? 쓸까 말까 합니다. 와, 나 이거 사면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막 이제 의욕에 이제 해가지고 사죠. 우리 자전거도 똑같잖아요. 이거 자전거 사면 나 이제 TV 볼 때서부터 자전거 타면서 운동하면서 자전거 탈까라고 하는 거랑 진짜 똑같거든요. 정작 사서 사용을 해보면 막상 많이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. 너무 큰 거나 너무 비싼 걸 사신 분들은 사실 너무 아깝죠. 그래서 이제 가성비에서 일단은 그래도 일단은 배드 사이즈가 우선은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먼저 저렴한 걸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, 이제 저렴한 걸로 해서 대표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게 여기 세 개입니다. 그래서 엔더 3 시리즈랑 그 다음에 엔더 2, 그 다음에 킹눈 KP3S 요 세 가지 범주 안에서 하면 20만원 후반에서 이제 30만원 중후반대의 가격대 안에서의 조금 골라서 사용을 해보시면 어떨까. 아니 근데 배드 너무 작지 않아요?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욕심을 못 버리죠. 나는 그래도 큰 출력물을 만들 거야 하는 욕심. 지금 보이는 이 화분 있잖아요. 이 화분이 지금 엔더2에서 뽑은 겁니다. 엔더2의 풀사이즈로 뽑은 거예요. 이 화분. 이 정도까지 출력 가능합니다. 그래서 이게 배드가 절대 작은 건 아니고요. 배드가 크면 큰 출력물을 뽑을 수는 있어요.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출력물을 여러분이 자주 안 뽑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. 그리고 이게 3D 프린터의 실패율도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걸 큰 거를 한 파츠로 뽑는 게 좋을까? 그냥 나눠서 작은 파츠 뽑는 게 좋을까?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배드가 무조건 큰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특히 초보자분들은 출력 사이즈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. 일단 작은 배드 괜찮으니까 일단 요 제품들을 먼저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이제 배드 얘기하면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, 아 이런 프린터들 특수 필라멘트 쓸 수 있어요? 라는 질문이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항상 나와요. 이런 것도 뭐 TPU 가능해요?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이제 거기에 또 대답을 하고 싶은 게, 일단은 띵기버스에 못해도 한 5놀 정도는
그냥 주구장창 주구장창 뽑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특수필라멘트를 고민하는 건 그 다음에 영역인 것 같아요. 일단 여러 번 뽑아보시면서 슬라이서 세팅도 잡아보고 뭐 프린터 속도도 한번 보고 온도도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여러 번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필라멘트를 내가 써볼까 말까? 이제 이 고민인데 이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들을 다 마치 내가 다 할 것처럼 체크리스트를 막 다 하고 구매를 하시면 진짜 정작 구매하시고 나서 그렇게 안 쓴다니까요. 3D 프린터를 놓는 공간도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죠. 요즘에는 그래도 TMC 드라이버, 저소음 드라이버가 다 들어가 있는 프린터들이 나와서 조용한 프린터들이 많이 나오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소음 문제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환기 이제 신경 써야죠. 그리고 이제 3D 프린터가 지금 요게 이제 오픈형 3D 프린터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줄 저런 챔버형 3D 프린터 두 개가 있어요. 박싱이 돼 있는 거. 이런 오픈형 3D 프린터는 겨울철에는 추운 베란다에 두고 쓰기에는 좀 불편해요. 추워가지고 수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놓는 공간도 개인 사용자분들은 어느 공간에 내가 두고 사용을 할 건지 좀 고민도 하셔야죠. 오픈형 프린터들의 장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베드 사이즈에 비하면 이제 기계가 좀 작은 편입니다. 그래도 이 제품들을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평도 좋은 제품들이어서 여러분이 혹시 내가 취미가 안 맞아서 다시 재팔 때도 잘 팔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초보 입문자로 그냥 내가 한번 재미로 한번 시작해볼까 한다면 가성비가 좋은 저가형으로 네, 베드 사이즈도 뭐 특수 필라멘트 이런 것도 따지지 마시고 일단은 점프해서 들어와서 시작을 해보시다가 주구장창 출력해보다가 이제 더 재밌으면 아 그제서야 이제 큰 프린터가 필요하다면 큰 걸 사셔도 되고 아 나랑 안 맞다 싶으면 얘를 그냥 당근에 팔아보셔도 되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좀 프린터에 입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이제 추천해주세요 하면 이제 저는 여러 프린터를 써봤으니까 아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나쁘고 이제 프린터의 장단점은 다 알죠.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샀으면 그만큼 내가 써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 어떤 제품을 사도 똑같거든요. 일단은 가성비 좋은 작은 친구들서부터 사용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것들을 좀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비교를 하려는 거는 요 두 친구를 비교를 하려고 하고요.